안녕하세요, 강홍입니다. 오늘은 박쥐 단추 만들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번에 연봉 매듭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봉 매듭이 어디다가 쓰이나 하고 그러실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배자거든요. 배자의 가운데 부분이, 배자는 이 일반 한복과는 다르게 이렇게 겹쳐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얘네가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옷 같은 경우는 지퍼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만나서 얘가 이제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여며주는 걸로 이렇게 연복 매듭이 들어가 있고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여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박쥐 매듭은 이 옷에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박쥐 매듭이 달려 있어요. 박쥐 단추가 다는 이유는, 박쥐가, 이 단추 모양이 약간 박쥐가 날개를 펼친 모습 같다고 해서 이제 박쥐 매듭인데요. 박쥐가 새끼를 정말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다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이렇게 옷에다가 박쥐 매듭을 달아서 약간 다산을 기원하는 것도 있고, 또이옆 트임이 있는 곳에다가 얘를 달아서 트임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또 장식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 박쥐 단추가.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모습이고, 또 여기도 다른 걸 보여드리면, 아기 저고리 예, 이렇게 똑딱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박쥐 단추로 장식적인 효과를 제가 주었거든요. 또뭐 여기 쉽게 보시면 이렇게 바늘꽂이에도 박쥐 단추가 많이 쓰여요. 이 바늘꽂이를 만들 때 안에 솜을 넣어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사실은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가리는 효과도 있고. 예, 이래서 박쥐 단추를 쓰입니다. 오늘은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한복 원단을 지금 저는 4cm, 4cm로 지금 준비한 거거든요. 4cm, 4cm로 자른 정사각형 네모에다가 시침핀을 여기 모서리 끝에다가요. 이렇게 두고서 김밥 말듯이 돌돌돌돌 말아주시는데요. 엉성하게 마시면 안 되고 정말 쫀쫀하게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예쁘게 나오거든요. 특히 시침핀을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끝에가 볼록 나와 있는 시침핀보다는 이 별로 이렇게 볼록 나와 있지 않고 좀 이렇게 밋밋한 시침핀을 사용하셔야 더 예쁘게 된다는 거. 네, 지금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실 때 이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잘 맞물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잘안될 때가. 네, 지금 돌돌돌 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셨어요. 마시는데 어디까지 마시냐면 이 네모의 이 사선 중간, 딱 중간까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셨다 그러면 안에 시침핀을 빼시고 이 반대편을 또 마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얘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침핀으로 여기를 풀리지 않게 이렇게 꽂아두세요. 네, 이렇게 꽂아두신 다음에 반대편을 또 돌돌 말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을 말아서 최대한 서로를 붙여주세요, 얘네를. 네, 이렇게 붙여서 시침핀은 빼시고 또 얘도 빼셔서요. 얘를 바늘 이렇게 접으세요. 바늘 접으셔서 준비되어 있는 뭐 실이 있다 그러면 매듭을 지셔서요. 반 접은 데 여기를 여기 접은 부분에서 한 1cm가 좀안 되게, 한0.89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세요. 또 돌려서 이쪽 부분도 이렇게 뚫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좀 당기셔서, 좀 팽팽하게 당기셔서 한세번 정도를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그 돌린 부분을 돌린 실 부분을 이렇게 떠주세요. 그래야 안 풀리거든요, 얘가. 하시면서. 근데 워낙 단단하게 말렸기 때문에 뜨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셔서요.
여기는 매듭을 지으셔서, 네, 매듭을 지으셔서, 먼저 실을 자르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돌돌 묶인 데 있잖아요. 이 묶인 데 바로 밑에를 바짝, 바짝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바짝 잘랐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펼칠 거거든요. 이렇게 손톱으로요. 펼치기 전에 여기 바짝 자른 부분이, 바짝 잘랐기 때문에 펼쳤을 때 얘가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본드로, 강력 본드로요. 여기 부분을 톡톡 풀어지지 않게 좀 본드를 묻혀주시고, 본드가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본드가 다 굳었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달고 싶은 곳에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박쥐단추가 완성됐거든요. 박쥐단추를 만드실 때 여기 지금 하나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가운데 부분이 좀 넓게 됐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안 이쁘게 된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좁을수록 더 예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셔서요. 한복에다 달아서 예쁘게 장식하세요.